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원래 저희가... 방송이 저희가 11시에 시작인데 네. 지금 다소 딜레이가 됐어요. 아, 그럼 맞아요. 네. 원래 11시에 11번가기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또 11번가로 소개드리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11시에 시작이었어요. 근데 네. 아쉽게도 저희가 좀 서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네네. 늦게 시작한 거 네. 약간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은 저희하고 아구찜으로 여러분 좀 재밌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니 제가 저희가 네. 기다리면서도 댓글을 다 봤는데 뭐 누가 지각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음식을 정말 이쁘게 네. 잘 준비하고 여러분께 좋은 네. 상품을 또 소개해드리고 살짝 늦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그럼 네. 저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덕장의 하루로 인사를 드리게 된 쇼호스트 저는 재혁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단발 뚱띠 개그맨 박경호입니다. 야, 오늘 늦은 만큼 더욱더 열심히 네. 해서 저 더 재밌는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아구찜 중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 명가 덕장의 하루. 아, 이런 거는 나 힘이 안 나. 덕장의 하루.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옛날 거여가지고. 아, 그래요? 누가 요즘에 이렇게 해요. 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역시나 시작하자마자 지금 1100분 이상 들어오시면서 개그맨이셨네요. 난리였네. 술 한잔하고 싶다. 맛있겠네. 아, 제역하이, 안녕하세요. 진똘린, 진우님, 하유드잉님, 석천호개물님, 켄즈님. 네. 사람이 몰려서, 진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오늘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고 계시는 덕장의 하루에 아구찜을 오늘 저희가 가져왔는데 그냥 아구찜 아니잖아요. 손질된 아구찜인데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아구찜 하나 시키려면 가격이 얼마요? 2, 3인분 하면은 보통 시킬 때 한 35,000원, 27,000원? 2인분 35,000원 정도가 3인분 정도. 아 진짜? 네, 네. 근데 오늘 가격이 저희가 오늘 손질된 아기 100% 국내산 아기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오늘 가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격이 얼마예요? 오늘 덕장의 하루에 아구찜을 보내드리는데 네. 이거 한 팩 다 드리거든요. 네. 여기에 찜소스랑 해가지고 보내드리는데 19,000원. 11,000원도 아니고? 11,000원도 아니고 19,000원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네. 아구찜을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직접 만들어봤거든요 집에서. 야, 여러분들 하실 거는 그냥 아구찜 이거 있죠? 오늘 보여드린 찜소스 이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이 비밀의 찜소스까지 오늘 보내드릴 거고 약간 라면 소스 같은 느낌이죠. 그쵸? 네. 고추냉이까지 이거 다 보내드릴 거니까 19,000원으로 이제 집에서 이것도 한 양이 2-3인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어우 굉장히 묵직해요 생각보다. 한 무게가 어느 정도 했나 그랬죠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난데 이거 한 1kg 정도 1kg? 1kg 정도가 나간다고 이게 해요 이게 예. 1kg인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손질된 아구가 손질된 아기가 뼈랑 안에 내장, 가시 다 제거해서 순수 살 무게로만 1kg가 된다고 하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이걸 좀 비주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에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 정리가. 이게 보시면 완전 먹기 좋은 그런 사이즈로 저희가 다 잘라놨어요. 네. 이게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전문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이렇게 네? 일일이 다 잘라가지고 네. 안에 가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뼈, 내장 깔끔하게 관리를 해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그냥 이거 끓는 물에 7분만 데치셨다가 네. 찜소스랑 함께 섞어서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 근데 아기찜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오케이 좀 가격도 좋다 중량도 많이 나가는데 한번 사볼까 근데 좀 비리지 않을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고로 제가 형 저도 비리면 잘 못 먹거든요. 아, 근데 제가 직접 먹어봤을 때 비리는 맛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아구는 진짜 맛있는데 네. 100% 국내산 아기 때문에 맛있는데 야, 그죠 맞아 맞아. 소스가 이게 분말가루로 돼 있거든요. 특이하게. 근데 이거 드시잖아요. 이거 진짜 이게 1등. 그러니까 이게 그 비법의 소스잖아요. 이게 막 비법의 맛집 소스. 가면은 소스 그치. 공개 안 한 것처럼 그치, 그치. 이런 비법의 그래서, 소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네. 저희는 이 안에 비법의 소스이기 때문에 이게 안에 뭐가 들어 있고 이게 얘기를 잘 해드릴 수가 없어. 진짜 죄송해요. 왜냐면 비법이기 때문에. 아구 얘기 좀 해줘. 아구. 그리고 오늘 여기에 네. 말랑말랑 떡볶이까지 떡볶이에 떡까지 같이 보내드릴까. 네. 오늘 여러분들 저 아구찜 좋아해요. 요즘에 나가면 가격이 얼마야? 2만 원, 3만 원 후딱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주문하지 마시고 네. 떡까지 넣어가지고 맛있게 드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구찜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한 병 다 깔끔하게 오늘 하루 마무리입니다. 진짜 갖고 왔네? 아니 진짜는 아니고 만들었어요. 아 네, 만들었어요. 이게 딱 보면 네.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소개해드릴 거는 네. 요즘에 코다리 좋아하시죠? 네. 코다리도 오늘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 코다리 두 팩에다가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스 저희가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뭐 고추장 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장 소스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간장 소스까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것도 10,000원대로 여러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코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장바구니에 살짝 옮겨가지고 네. 같이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덕장의 하루에서 진짜 이 얼마나 맛있냐면은 그쵸. 아까 제가 말을 좀 이어서 가자 얼마나 맛있냐면은 이걸
맛없으면 100% 환불 해준대요. 아~ 진짜 맛집 아니고서는 이런 말 환불 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 네. 먹는 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딱 드셨을 때 맛이 맞아요. 없어? 환불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두 팩 이상 구매하시는 거 저희는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두 팩 이상 구매하시면 저희가 이거 소스 있잖아요. 이 비밀의 소스를 하나 더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만두 여기다. 오늘 만두까지 저희가 사은품으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팩 이상 구매. 그럼 1900원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1900원 곱하기 하면은 21,800원. 오! 21,800원에 네. 이것까지 찜소스까지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집에서 드시기만 돼. 아 지금 재혁 씨가 계산이 안 돼가지고 나한테 던진 거 같은데. 나 문과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거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러면 저희가 요리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비주얼이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이 손질된 아기를 그냥 여러분들 7분 끓는 물에다가 데쳐가지고 물 버리셨다가 네. 종이컵 두 개 정도의 물을 따르시고 비법 이 소스를 넣으셔가지고 섞어서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콩나물이라던가 숙주라던가 미나리라던가 새우라던가 살짝 추가해가지고 드시면 되고 좀 매콤한 거 좋아해요 제 역시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청양고추라던가 고춧가루를 조금 더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믿고 구매해 주신다고. 이거 보이시죠? 감독님 이거 좀 주세요. 딱 찍으면 이거예요 이거. 야 비주얼이 엄청나죠. 이거 비린 게 없어요 지금. 네. 비린 게 없고 네. 무무야님 안 비려 안 비려. 지금 많은 고객님들께서 결제로 안 넘어간다는데 이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위에다 참깨만 솔솔솔솔 뿌려가지고 드시면 되는데 안에 이거 보이시죠 살이. 와 살이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카메라 잠깐만요. 보여요? 네. 우리가 지금 이게 모니터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야, 저는 이게 그대로 있어, 그대로. 여기 있죠, 지금. 여기 흰색이랑 양념 묻은 색. 양념이 살짝 스며들었잖아. 이거예요, 아구찜 포인트는. 모든 찜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까지 스며들게끔 만든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네. 우리 소스가 가루 소스예요. 그래서. 그냥 뭐 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형, 요즘에 많이 힘들죠? 왜요? 이게 흥분했어요. 아, 너 먹을 거 보니까 흥분됐어. 맛있는 거 흥분하고. 흥분했어. 네. 여기 안에 이거 순수 살로만세 1kg이거든요. 지금 네. 몇 인분 정도 되냐면 네. 이게 한 팩에 적어도 한 2, 3인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소스를 싹 묻혀가지고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형부터 한입 드셔보실래요? 좋아요. 자. 아구찜 좋아하시죠? 저 아구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아니 내가 아구찜 먹으면서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구찜 시켰는데 이게 어떤 때는 아구가 되게 작아가지고 이걸 들고 먹어야 돼요. 가시랑. 맞아. 근데 나는 지금 살을 분리해 줬는데도 살이 너무 크네. 내가 먹었던 아구랑은 여태까지 달라요. 이게 살 크기가. 오. 여기다가 저도 먹으면. 야. 저도 이제 제주도 가면 저희 집이 또 제주도잖아요. 가면. 부모님이랑 가장 먼저 외식을 하러 갈 때 가는 곳이 아구찜 집이거든요. 오. 좋아요. 어때요? 약간 제주도 아구찜이랑 비교했을 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왜냐면 살이 일단은 네. 많아서 좋고 쫄깃쫄깃하고 탱탱하고 딱 먹었을 때 비린맛 없고 무엇보다 저는 이 비법 소스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맛있어. 이게 너무 맛있어. 이거를 제가 후기를 보니까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이걸 다 구매할 수 없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구매하셔가지고 이걸 다른 데다가 뭐 양념 좋아하시는 분들 뭐 버무릴 때, 찜 하실 때 이걸 소스를 또 뿌리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지금 오늘 안에 결제하면 같은 가격, 같은 행사 사은 맞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맞는 건가요? 저희도 오늘 하루 이게 주문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소스 야채 넣고도 충분한가요? 하시는데 충분하게 지금 저희가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네. 한 야채를 이 정도 넣으셔도 충분하게 소스 같이 이거 한 팩이면 다 비빌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한 팩으로 콩나물은 또 숨이 죽으니까. 그치, 콩나물 숙주 같은 거는 한 통을 아예 다 넣었었는데 엄청 충분하던데요? 충분하게 잘 나가던데요?
그리고 나는 우리가 외식하는 것도 이제 언제까지 치킨 피자 이런 걸 먹어요. 지금 10시 10시 이제 늦어져서 10시 됐는데 이게 참 애매한 시간이더라고. 그치. 9시 정도면 그냥 밥만 먹고 해야 될 텐데 10시면은 술 한 잔 좀 기울일 시간이야. 아니 뭐니 뭐니 해도 무엇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구찜 이거 한 패 오늘 이거 보내드리잖아요. 이거 네네. 100% 국내산이죠.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다 일일이 분리시켜가지고 손질해가지고 여러분들 먹기 좋게 나오죠. 아, 진짜요? 벌써 이렇게 나간다고요? 와, 감이 너무 놀랐는데. 왜냐면 근데 상품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근데 왜냐면 저는 무엇보다도 이 브랜드가 너무 좋아요. 덕장의 하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구찜의 명가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주부님들 사이에서 이미 1등. 자, 바로 이제 먹어봐야지. 바로 먹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저걸 다 물에 해동을 해놓고 우리가 해볼까? 이거를 좀 이따 그러면 요리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은 아구찜 있는 거를 한번 먹어보자. 와. 자. 원래는 젓가락질을 해서 먹어요. 진짜 쫄깃해. 우와. 난 지금 이렇게 해서 살이 이렇게 발라지는 게. 여기다가 밥도 같이 한 숟가락. 오. 이게 그냥 살 한 덩어리잖아, 이게. 이게 순수 살로만 1kg. 아니, 손질이 돼가지고 더 먹기 편한 것 같아. 먹기 지금. 편하지. 하고 여기 나머지 한 면. 그리고 약간 찜소스 이거 남으면 약간 뭐랄까, 이거 다 밥 비벼도 될 것 같고. 인간 보여드릴까? 아니, 내가 장갑을 두 개 껴가지고 한번 찢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보여줘. 이 안에 약간 숙주라던가 이렇게 같이 넣었거든, 저희가.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것도 같이 비벼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 보시면 와 지금 다 막 맛있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와 야 살 좀 찢어서 보여줘. 이렇게 해서 와 입맛 없을 때 여러분들 아구찜만 한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온 100% 살이에요. 따로 뭐 제가 한번 으깨볼게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100% 살입니다. 100% 따로 가시나 이런 게 없어요. 왜 없어? 이게 전문가들이 손질을 해서 줬어요. 그냥 이렇게 으깼는데도 다 살인 거예요 지금. 그럼 무엇보다도 자신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맛이 없으면 우리는 100% 환불입니다. 환불이야. 근데 왜 자꾸 때려요? 너무 맛있어. 그거 맛있으면 알잖아. 반응이 막 맛있어. 약간 이런 반응. 와, 아니 살덩어리네. 살덩어리. 보통 아구 같은 경우는 진짜 먹을 때 따로 이렇게 접시 두는 거 알죠? 까지 그쵸, 빼고 그쵸. 뭐 뼈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필요 없어. 지금 100% 국내산 아기를 저희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오늘 12시 전에 구매하시면 주문 당일 출고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지금 12시가 되기 조금 지금 11시 반이니까 지금 빨리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기의 소주 한 잔 생각납니다. 아우, 시작하세요. 우리 한번 아 지금 벌써부터? 네. 시작하자. 이걸 재혁이가 잘 흔들거든요. 이런 거는. 보여줘. 한번 보여줘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야, 못하네. 촥촥. 촥촥촥. 이거 이렇게 쳐줘야죠. 아 그리고. 아 좋습니다.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에다가 형 오늘 11번 거 처음 오시죠? 아 처음. 자주 좀 오세요. 아 자주 올게요. 바쁘신가 봐요 요즘. 아 바쁜 거 없어요. 네? 현대인들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바쁜 그지 그냥. 저도 그렇고 아 일은 하는데 돈은 안 벌리네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소주 한 잔 딱 들고 난 다음에 이거 사실 여러분들 분위기만 내려고 잠깐 이게 술이 아니라 물이에요. 물. 와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도 이러네 크기가. 와 그게 뭐야? 이게 뼈가 있다는 게, 가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발라졌는데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자. 와, 한잔 하고. 아, 저희만 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자, 소주 먼저 먹고 입 한번 싹 헹궈가지고.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통째로 들어갔는데 그냥 살이야 진짜로.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우 죄송합니다. 그냥 먹었네요. 아 좋다. 좋다. 와우. 오늘 금요일이야 형. 야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야. 야 그만 쳐라. 나도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맛있다 여러분. 야 이게 소스가 맛있으니까 이거 이따가 밥 볶아 먹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여러분
나도 한 입만 줘요. 머선 119 구매 가는데요. 잠시만요. 구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왜냐면 지금 저희 모습을 보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지금 아 그리고 저희가 죄송한데 이게 수량 별로 없어서 좀 네. 빨리 들어오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PD님이 이렇게 딱 광고 띄워드릴 거예요. 배너 네. 띄워드릴 건데 벽장의 하루입니다. 아구찜 중에서도 가장 맛있다는 100% 국내산 아기로 저희가 준비해서 가지고 왔고 안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내용물은 보이시죠? 넉넉한 거. 우리 아까 여기 음식 해주는 선생님이 이거 아구는 두세 마리는 들어갔을 것 같다 라고 하실 정도로 네.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도 굉장히 많고 제가 먹어봤을 땐 이 한 팩에 한 2, 3인분 정도 되는 양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산물 전문 가공 업체에서 일일이 손질해서 나왔기 네. 때문에 드실 때도 되게 간편해요. 안에 뼈라던가 내장, 가신 최대한 버릴 건 버려가지고 순수 내장으로 순수 살로만 해서 1kg.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는 뭐냐? 뭐 야채 넣어가지고 이 그릇에서 이게 1kg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아구로만 그치, 1kg인 거예요, 아구로만. 자, 여기에다가 뭐 미나리 들어가고 국물 내가지고 이 접시 1kg 아니에요. 아구 살덩어리만 1kg인 거예요, 살덩어리만. 자, 이게 가격이 이것만 해도 19,000원인데 오늘 비법 소스 덕장에서 정말 잘 나가는 비법 소스까지 오늘 하나 드릴 거예요. 네? 이거 두 개 섞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떡사리까지 같이 드릴 거예요. 와, 거기 많다, 오늘 많아. 여기 와사비 고추냉이 소스까지 고추냉이. 다 드려서 19,000원이니까 이거 놓치시면 진짜 후회죠. 근데 이게 맛이 없어요? 환불해 드릴게요. 와, 난 이면 아니 세상에 이런 멋진 말이 있을까요? 맛없으면 환불해드립니다. 맛없으면 환불. 너무 멋있는 말이야 진짜.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옆에 또 보이시는 코다리까지 저희가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네. 이것도 다 손질 똑같은 데서 왔어요. 덕장야루에서도 맛있다는 이제 손질 코다리 오늘 두 팩에다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스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간장 고추장 소스 두 개. 간장이랑 고추장 소스 중에서 선택만 하셔가지고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고추장으로 네. 아니면 조금 단맛 조금 입맛을 살 수 있는 짭조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장 맛을 들어오셔가지고 코다리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팩 이상 구매하시면 아시죠? 두 팩 이상 구매하면 가격이 얼마라고요? 21,800원. 21,800원에 네. 그리고 만두 우리 만두까지 한번 보여드려야지. 만두 이것까지. 네. 요거까지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내드릴까요? 네.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아구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든 세트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어차피 냉동실에 쟁여두시면 네. 자기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만 원대로 여러분들 저녁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에 그냥 콩나물 있잖아요. 그냥 그치, 콩나물 그치. 같은 거 넣고 대파 썰어가지고 그냥 쏙 넣어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한 그릇이 뚝딱 나온다는 거. 그렇지. 조리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 아침부터 이제 점심 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고프. 오리라 오라라님. 부자 가족에서 봤던 푸지입니다. 아 반가워요 친구들. 네. 야 지금 푸지미 형이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줘요. 네. 자 지금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주문 쪽에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빨리 지금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네. 저희가 그동안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네.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 신세계 어플로는 주문이 잘 되고 있으니까 신세계 어플로 좀 빨리 구매하고 가셔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신세계 어플로 들어오셔가지고 구매하고 가시는 것도 저희는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니, 다소 잘하셨어. 번거롭더라도 진짜 너무나도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쵸? 오늘 하루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형 뭐 할까요? 한 번 더 먹어볼까요? 아니면 음식 만드는 걸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걸 한 번 보여줘야 되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넉넉한 팬 준비하셨다가 네. 여기다가 저희가 시간상 여기 아구를 좀 7분 정도 여기 데쳤거든요. 이게 7분 정도 데쳤는데 여기다 넣고 네. 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고 지금. 종이컵 2컵 정도 이렇게 있으면 되고 네. 무엇보다도 찜 양념 소스에 이게 있어요. 이거를 비법의 소스죠. 이거를 드셔봐야 돼. 진짜 드셔봐야 돼. 이거를 어떻게 물에다가 이렇게 탁 풀어주세요. 물은 찬물 뜨거운 물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풀어주셨다가 네 이거를 넣어요. 야 지금 팬이 달궈져 있으니까. 됐다. 어우, 야 이것만 봐도 지금 여기 위에서 한번 네, 카메라 이쪽에서 네. 잡아줄까요? 네, 이쪽에서? 이거 혹시 위로. 우와. 냄새가 장난이야. 이게 딱 풀어가지고 손질된 아기를 7분간 데친 거를 여기다가 그렇죠. 가볍게
풍덩 그냥 풍덩 넣어주시고 네. 아구, 아구가 아구아구아구 떨어지네요. 저만의 조크였어요. 너무 스튜디오가 조용하길래 네. 자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창피함은 저의 몫이죠 뭐.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네. 살짝 이제 끓일 때가 올 거예요. 끓일 때가 오면 네. 여러분들 준비하셨던 네 뭐 재밌으니까 재밌게 방송하자는 너무, 거죠. 나는 네. 형이 너무 재밌어. 난 형이 최고의 개그맨이라. 웃자고 말한 건데 이제 죽자고 덤벼들면 안 돼요. 그치. 거기다가 살짝 이렇게 보글보글 이제 끓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네. 아 지금 안 끓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게 좀 이뻐야 되니까 그림이. 아 그래? 좀만 더 기다려. 살짝 끓이는 거 보여드리고 뭐 기호에 따라서 우리 저 소개해드린 뭐 청양고추 같은 거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치. 이렇게 청양고추 같은 거 넣어서도 됩니다. 넣으셔도 약간 진짜 매콤한 거 저는 봤을 때 이게 살짝 좀 덜 안 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신라면의 맵기 정도를 원하신다 하시면 청양고추 넣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약간 매콤하게 거기다가 약간 새우 네. 같은 거 있잖아. 칵테일 새우 같은 거. 아 추가적으로 이제 넣으셔가지고 새우랑 네. 좀 넉넉하게 좀 맛있게 해산물처럼 넣고 싶다 파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복이랑 아니면 낙지 이런 거 썰어가지고 같이 드시는 것도 좋아요. 자, 아구찜 시켰는데 막 그런 것도 이제 뭐야 저 뭐야 미더덕 뭐 미더덕 많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치 네. 미더덕. 그러다가 이거 100% 국내산 아기입니다. 네. 자 보세요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미나리 야. 넣어요. 야. 그리고 네. 약간 이 콩나물이랑 오. 넣잖아. 좋다 지금. 좋다. 자, 올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약간 이제 맞아 이게 중요해. 이게 빨리 국물로 덮으라고. 왜? 빨리 국물로 덮어주라고. 그렇지. 자, 국물을 촉촉하게 덮어줘야지. 덮어줘야지 국물에다가 살짝 이렇게 졸이기만 하시면 돼요. 국물로 덮어줘야 된단 말이야. 아기가 살이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이거 진짜 살덩어리야. 많아. 살덩어리. 살덩어리. 네. 우리 경호 형 같이 살덩어리. 네. 아.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끼 식사 뚝딱. 한 끼 식사고 오늘 저녁 술 안주도 끝이십니다. 끝 진짜. 형, 우리 네. 술 한번 저 다 준비하시죠. 아, 내가 한 잔. 한 잔. 네. 한 잔 따로 주십시오 형님. 따라 좀 쉬었니? 아... 이렇게 해서 드시기만 하시면 끝! 비주얼 어이구. 너무 좋다. 이거 봐. 우와. 여기다가 네. 살짝 드시기 전에 이런 깨 있잖아요. 야. 아, 저 혼자 살거든요. 진짜 일 잘하죠. 그 갑자기 방송 중에 무슨 어필이에요? 여러분, 왜 혼자 사는 걸 왜 얘기하지? 일단 고소하게 참기름까지 넣고 약간 매콤하게 좋아하시면 야. 뿌려가지고 드시게 하면 끝. 아 이렇게 해서 끝인 거야 지금? 이게 끝이야. 아니 우리가 지금 몇 분이 지났죠? 몇 분 안 지났어요 여러분들. 물 데치는데 아기 데치는데 7분? 7분 정도? 그리고 이거 볶은데 한 3분, 10분이면 아기찜이 우와. 그 소짜리만 해도 가격이 요새 얼마죠? 요즘 아기찜 소짜리가? 25,000원? 아니 지금 15,000원이면 해결할 25,000원이 끝이가 아니라 거기에 봐. 그것도 있잖아 배달료 붙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4시간, 1시간 기다려야 돼. 배달시키면 1시간이 걸려. 1시간이 거기 맛없으면 환불해줘요? 네. 아니죠 환불. 우리 맛없으면 환불해드릴게요. 환불해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살 찢는 거 갑니다. 자 카메라 어디에요? 여기에요? 지성아동님이에요? 갑니다. 기가 막히죠. 탱글탱글합니다 여러분. 탱글탱글해. 여기다 양념소스 싹 묻혀가지고 와우. 야 그냥 입에다가 드시게 빨리 그냥 빨리 넣어요. 아우 야 이건 진짜 야 어? 대박이다. 아, 이거 고추 넣으니까 훨씬 맛있다. 고추 훨씬 맛있다. 다 살덩어리라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쭉쭉 여러분 이게 얼마? 만원 이렇게 지금 다 살이에요. 살 와 이쪽이 다 살. 요거 뼈대만 빼면 이게 다 살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살인 거야. 와 요것도 야 형 우리 소주 한잔 하고 봐야 하자. 그래 오케이 소주. 야 아 내가 이게 양념을 묻으니까 내가 할게. 여러분 아시죠? 입가에 상한 아 고마워요.
가면이가. 야, 그냥 뜯어져 있는 거 이런 거.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연기 모락모락 나가지고 한입 뜯어볼게요. 와, 입에 그냥 살덩이가 있네. 살덩이가 있어. 진짜 맛있어. 아,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제가 좀 이렇게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 양념 소스를 어떻게 만들었지? 찜 양념 소스를? 형, 이게 19,000원이야. 야. 19,000원이야, 19,000원. 야, 나 밥도 한 입 주라. 와. 밥도 한 입 갈게요. 아. 와. 나도. 먹으려가? 약간 저는 이런 콩나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이 먹어야지. 와. 아, 음주 방송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음주 방송 아니에요. 네. 물이에요, 물. 네, 형식상 갖다 놓고 하는 겁니다. 와. 아니,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 안 나오네, 이거. 맛있어 가지고. 야,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뜯어줘. 여기 아동용 갖다 주시면 안 돼요. 큰 걸로 갖다 주세요, 큰 걸로. 그리고 우리가 이게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아구를 다 먹잖아요. 다 먹었어. 뭐가 남아? 국물이 약간 자작자작하게 남지. 남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밥을 먹은 거에다가 같이 볶아서. 볶으면 어떡해? 볶으면?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야. 진짜 아구찜 하나로 이렇게 그냥 다양한... 치즈만 넣습니다. 치즈만 넣었어. 그냥 그 볶음 소스에다가 치즈만 넣어가지고. 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비주얼이. 가자. 응? 가자. 가자. 한번 먹어볼까요, 이것도? 그냥 보이시죠? 이야. 안에 치즈랑 같이 해가지고. 뜨겁까? 뜨겁겠지? 뜨거울걸? 뜨겁지 않을까? 뜨거우면 어떡해? 그 예전에 홈쇼핑에서 뜨거워서 다시 뱉은 거 본 적 있으시죠? 오늘 레전드 하나 찍자. 레전드 찍자. 와. 아니 근데 나는 냄새 너무 좋아. 와. 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거 다음에 김가루. 김가루 살살 뿌려가지고. 아. 그냥 빨리 먹어요. 뭐 하는 거야? 뜨거울까봐. 아, 뜨거울까봐. 사람 미치게 하네 진짜. 아, 와 진짜 옆에서 한 대 때리고 싶다. 와 진짜. 아 나도 곧 먹을 거지만 지금 난 시청자 입장으로서 한 대 때리고 싶어. 왜 이걸 왜 너 혼자 먹어? 어?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제 저도 먹어볼게요. 맛은 어때요, 근데? 딱 아구찜이랑 이게 다 맛있는 거죠. 섞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비빔 소스가 진짜 잘 배서 밥에. 아니 나는 이 색깔이 나올 수가 없거든. 와. 불. 이 김도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맛있어. 너무 뜨거? 뜨거. 아니 뜨거? 난 뜨거운 거 잘 먹어. 갑니다. 들어갑니다. 아구찜이 아구 넘어오네요. 오, 맛있죠? 매콤하다. 약간 매콤하고 그 양념 소스가 안에 가득 배어 있으니까 밥알 하나하나에 딱 먹을 때 씹을 때 밥을 아 이거 씹는 맛이 있다. 그리고 약간 매콤하고 와. 달짝지근한데 끝맛은 살짝 약간 신라면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다. 세트네. 이게 지금 우리가 아구찜을 사면 아구찜만 사는 게 아니라 밥까지 먹을 수가 있겠네. 이게 19,000원.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해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해드릴게요.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아구찜 볼 때 먹어보세요. 안에 상태 보실 거예요. 덕장의 하루입니다. 아구찜의 명가 중에서도 명가 덕장의 하루 브랜드에서 나온 오늘 아구찜 냉동 손질하기를 순수 살로만 1kg을 보내드리는데 19,000원이에요. 안쪽에 보시면 양이 어마무시하죠. 양 정말 많죠 여러분들. 수산물 전문 가공 업체가 일일이 하나하나 손질해서 뼈, 가시, 내장 다 거의 다 제거해서 순수 살로만 1kg을 19,000원.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오늘 떡살이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소스도 만들 필요 없어요. 저희 찜 양념 소스, 아구찜 소스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추냉이 소스도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19,000원. 맛 없어요? 환불해드릴게요. 맛 없어요? 환불해드릴게요. 그만큼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11번가에 온 거고, 여기 온 거고,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오늘 이거 말고도 여기 보여드리는 손질 코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손질 코다리 오늘 두 팩도 이것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텐데, 손질 코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냉동실에 좀 쟁여두세요. 이것도 19,000원인데, 고추 소스 좋아하시는 분들 고추장 소스도 같이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저는 간장 소스 좋아하는데요, 저 역시 하면 간장 소스 선택하셔도 두 팩 이거 보내드리는데 19,000원. 자, 저는 아구찜도 좋아해요, 뭐 코다리도 좋아해요. 두 팩 이상 주문하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 오늘 보여드리는 찜 양념 소스랑 고기 왕만두까지 같이 보내드리니까 20,000원으로, 20,000원 초반으로 이거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20,000원 초반으로 아구찜 두 개 가요? 이거 하나 가요? 진짜 말 다 했죠? 진짜 말 다 했죠? 자, 참고로 지금 저희가 아구찜을 아까 만들고 볶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떨어졌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또 지금 아구찜을 아구를 좀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던 우리 개그맨 경호 형이 또 오늘 개그 욕심 한번 부린다고 또 갔는데, 형 우리 아구찜 좀 갖다 주세요. 아구찜 아구 좀 잡아주세요. 아구. 네, 아니, 이게 내 목소리가 안 들리네. 내가 이렇게 떠들어도 내 목소리가 안 들리네. 이거 했었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네. 여러분 아구찜을 구하러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아구찜을 네네네 직접 구매할게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거기 아구가 있어요? 여기 아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구 좀 잡아주세요. 아구 아구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아구 좀 잡아주세요. 아구 아구 좀 잡아주세요. 아구 오늘 그래서 형이 지금 그 옷을 4시간을 입고 있었구나. 나는 오늘 왜 내복 입고 왔나 했더니 4시간 되었어. 누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수산물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아구를 잡아주세요. 아구 이거 사람들이 다 웃고 난리야. 아구 잡았다. 아구다. 아구 좀 잡아주세요. 아구. 얘가 뿌리가 있으니까. 아구 좀 잡아주세요. 아구. 여러분. 아구다. 아구를 만들어 볼까요? 아구 빨리 잡아줘요. 우리 빨리 아구를 먹지. 야, 찬물이네 이거. 아구 좀 잡아줘요. 아구. 여기도 있다. 오. 야. 아무도 안 맞네. 자.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경호 형이 여러분들께 깜짝으로 또 저희가 100% 국내산 아기 우리 옆 진짜 100% 국내산으로 잡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형이 또 살신성인 역시 개그맨은 다르죠? 네, 여러분들 우리 경호 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좀 불러주세요. 너무나 잘했다. 박수. 좋아요. 아무가 많은데? 잘했어. 형이 다시 돌아오세요. 나는 형이 래시가드를 왜 입고 있나 했었더니 이거 하려고 래시가드 입고 있었던 거야? 너 알고 있었잖아. 나 몰랐어. 오케이, 마스크 벗고 일로 와주세요. 마스크 벗고 일로 와. 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였죠, 여러분들? 우리 경호 형이 잡았던 그 아구 100% 국내산 아기가 맞습니다. 국내산 아기 중에서도 가장 맛있게 잘 만든다는 덕장의 하루 브랜드를 확인 좀 하고 가세요, 여러분들. 아, 바다 속에 들어오니까 들어갔다 왔거든요. 네. 너무 힘들다. 바다 내음이. 바다 내음이. 물이 뚝뚝 떨어지네. 우리 형이 직접 잡아온 덕장의 하루 국내산 아기를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시니까 19,000원일 때 무조건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들. 국내산 아기를 여러분들 밖에서 주문하고 드시려고. 요즘에 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는 것 같아요. 10시예요. 이제 늦어져 버렸어. 10시. 아, 너무 아쉬워 진짜. 10시 넘어서 배 그거 켜가지고 앱 켜가지고 주문하려고 했더니 작은 게 28,000원, 30,000원? 거기다가 최소 대기시간 120분. 120분에다가 배송비 붙으면 30,000원 후딱 넘어갈 거예요. 저희는 19,000원. 와우.
10,900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이게 왜 거의 3분의 1 가격이잖아. 그치, 지금 그치, 그치. 와 이게 오세요. 저희가 신세계 TV 쇼핑이랑 11번가에서 만나가지고 그치.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아유, 좋다 여러분들. 응. 이거 놓치시면 후회할 거 봐. 그냥 요리 7분에다가 네? 마구를 삶아가지고 하면 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한 7분 정도 끓는 물에다가 데치면 이 정도의 이제 양이 나오는데 네. 순수 살로만 1kg이거든요 한 네? 2-3인분 정도 되는데 이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일단, 찜 양념 소스 있잖아요. 네. 이거랑 같이 버무리시면 어떻게? 요렇게 와 보여드릴게요. 살덩어리다. 살덩어리야 진짜로. 아니 제가 몇 개를 먹었지만 그게 다 살덩어리예요. 와 가시 툭툭 뱉는 이런 게 없다니까. 야 살구 야 탱탱해. 아구는 어디 시선으로 탱탱해 보이지 이게? 아구는 탱탱해야 돼요. 근데 씹었을 때 쫄깃한데 식감은 부드럽게 보이시죠? 오 탱글탱글하게. 와 여기다가 에? 살짝 이거를 소스를 묻혀요. 싹 묻혀가지고 우와 어우 갑니다 갑니다. 와 와 맛있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냥 내가 뭐 120분 안 기다리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냥 이거를... 내가 이걸 지금 사면 언제든지 내가 냉장고에 꺼내가지고 7분만 해동시키고 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이거 깻잎에다가 아 진짜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진짜 와 야 보시죠? 이거를 네. 살짝 간장 소스에다가 찍어가지고 아 간 이것도 네. 이거 아 이거 올려줘. 야, 이거 같이 드릴 거거든요. 어. 이 고추냉이도 같이 고추냉이에다가 여기 고추 보시면. 고추도 여기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와 고추 고추도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우 갑니다. 와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아쉬워요. 사고 싶은데 결제가 안 된다고. 아 빨리 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제가 안 되는 분들은 오늘만큼은 저희가 신세계 TV 쇼핑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동일한 가격 동일한 구성이니까 넘어와주셔서 조금 그렇죠. 번거롭지만 구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 들어오셔도 구매 쉽게 가능할 수 있으니까 네네. 빨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살짝만 어떻게 보면 살짝만 이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네. 코다리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와우. 아 참고로 12시 30분 이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저희 오늘 당일 출고를 바로 갈 거니까 와우.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네. 바로 드셔보세요. 코다리 보여드릴게요. 야 간장이랑 보이시죠? 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간장 소스, 고추장 소스 드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왜냐면 나는, 코다리를 주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코다리의 맛도 어떤지 우와.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요거지 요거. 요거 딱딱딱 젓가락으로 잘라가지고 이것도 살짝살짝씩 적신 다음에 적시하고 야. 코다리도 한 마리가 아닌가 봐. 이거 한 마리 아닌가 봐. 두 마리 그렇죠? 두 마리 들어간 거 두 마리? 두 마리 왜냐면 꼬리가 두 개야. 와 양도 넉넉하네. 그럼 코다리찜 간장맛 한번 먹어볼까? 와 잠깐만요. 와 살 이거 진짜 많다. 와 나 뭐였다 간장 살짝 적셔가지고 야 왜 급식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코다리찜이 진짜 맛있는 음식인데 좀 인식이 안 좋아진 게 급식에서 이게 코다리찜이 많은 분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식이 안 좋았는데 그 인식을 확 깨버렸네. 그냥 야 코다리찜이 이렇게 맛있다고?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코다리찜이 아닌데 이건 학교 급식에서만 먹었던 그런 코다리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가정집에서 먹을 수 있는 코다리찜의 그 윗단계인 것 같아요. 와 간장은 약간 점심에 먹기 좋아요. 딱 입맛 없을 때 점심에 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에 좀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집에서 뭘 먹어야 되지 하셨던 분들은 코다리 이거 간장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옆에 보시면 야 입맛 없어도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의 입맛을 확 살려주는 아 지금 신세계 어플에서도 구매해도 두 팩 이상 구매하면 증정 받아요? 똑같이 갑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고추장으로 된 코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야 그냥 살덩어리다 살덩어리. 아, 이것까지 보시면 이도 먹을게요. 고추장 저는 고추장이 좀 더 좋거든요. 와우 한번 먹어봐. 아 진짜 고추장은 또 여러분 어떨 맛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운데 잘라가지고 그냥 집에서 밥 먹듯이 이렇게 먹는 거잖아. 활덩어리 골라가지고. 어? 용근집만이 5인 가족 3팩 주문 완료. 여러분들 3팩 2팩 이상 구매하시면 옆에 만두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만두도 같이 드셔보세요. 맛 어때요? 어, 이건 매콤하다 확실히. 어. 고추장이라서 막 이렇게 맵거나 짜고 그런 게 아니라 딱 매콤할 정도에.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간장이랑 고추장이랑 저는 하나 선택한다면 난 고추장. 어, 나는 간장. 진짜? 나 둘 다 맛있지만 왠지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일요일날 점심에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밥 해먹기 귀찮다. 그치. 그냥 요거 하나 꺼내가지고 쭈루룩 해가지고 그냥 밥 한 소스 먹을 것 같아. 네, 이거 있으면 밥 한 그냥 뚝딱 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다은상님이 4팩 주문했는데 너무 많은가? 어! 제가 봤을 때는 안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냉동실에 쟁여두시면 어차피 두고두고 먹을 거기 때문에 이너프예요, 이너프. 더군다나 가격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저희 만두도 준비했거든요, 만두. 네. 이거 2팩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왕만두 크기 좀 보세요. 그것도 저희가 작은 걸 사은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왕만두를 이만큼 큰 거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에? 이것도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를 제가 한번 또 만두 사이즈 또 만두 먹어봐야지. 이거 이번에 내구웠어. 야, 이건 만두가 진짜 크다. 아니 이걸 어떻게 사은품으로 주지? 이렇게 큰 만두가? 어?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덕장의 하루가 맛없으면 100% 환불이니까 일단 다 드리고 여러분들 맛없으면 그대로 갖고 오세요 하는 그런 자부심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만두도 있으니까 만두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느낌? 이건 절대로 사은품으로 나갈 크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2500분 돌파. 뭐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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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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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와 진스만님 빨리 보내줘요. 주문했다. 너무 잘했어. 오. 달바님 드디어 결제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결제 축하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원래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결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문하세요. 지금 되시는 네.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12시 30분 전에 해야만 오늘 당일 출고를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빨리 주문하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자 네. 가격이 만 원대면요 저라면 소액 결제해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핸드폰으로 그냥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네. 아구찜 보이시죠? 이게 얼마짜리? 이게 얼마짜리? 11,900원 보이시죠? 우리 지상감리 카메라가 이게 이 한 팩으로 이거 만들었는데 네, 네. 보통 우리가 시키면 국내산 100% 아기를 보내드리는데 앱만 어플만 켜가지고 이거 주문하면 얼마예요? 3만 원 훌딱 넘어갑니다. 배송비에다가 2시간 기다려야 되고 아니요 저희는 기다리지 마세요. 10분이면 만들어요. 이렇게 와. 왜? 저희는 오늘 여기에다가 찜 양념 소스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고 요것도 가잖아 이것도 떡볶이 떡까지 같이 에이.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에 이게 19,000원이거든요 여러분들 19,000원 그냥 집에 있는 뭐 그냥 야채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개인 기호에 따라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구찜은 뭐 따로 정해진 레시피가 없잖아. 요리 같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은 따로 정해진 레시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아구 그냥 메인 요리 메인 음식 넣고 거기다가 내가 먹고 싶어하는 뭐 콩나물이든 숙주든 뭐 미나리든 이렇게 넣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야, 한번 찢어주세요. 살 와. 보세요 살. 저희 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순수 와. 살로만 해서 이야. 1kg 이야 보이시죠? 이거를 덕장의 하루에서 만들었습니다. 와. 아구찜 잘 만든다는 덕장의 네. 하루에서 이거 양념을 야, 쳐. 맛없으면 100% 환불. 맛없으면 100% 환불. 여러분들 이 멘트가 이거. 어떻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길래 이런 멘트가 나올지 저는 진짜 한번 저 제가 먹어봤지만 여러분들도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를 자 경호 형 우리 경호 형 진짜 고생 많아요 여러분들. 아 뭘 갑자기 고생이 많아요 방송 중에. 나 맨날 보고 싶은데 연락 안 한다고 맨날 저한테 욕하고 막 전화 오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저는. 오케이. 네. 자 보세요. 아 가까이 대지는 마. 갑자기 소리 지르면 어떡합니까? 이상해. 놀래잖아요. 우와.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진짜. 이거는 안에 미나리랑 여러분들 혹시 주문하신 분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얼른 마트에 가셔가지고 숙주랑 콩나물이랑 비나미를 꼭 구매하세요. 같이 드셔야 돼. 야, 와, 오이, 약간 뭐라 그러지? 우리 집 반찬이 달라졌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구찜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면은. 오. 어디 여기 한번 해줘. 어, 비린내 나 형한테. 미역 냄새예요. 미역 냄새다. 미역. 저한테 비린내 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맛. 아 진짜 맛있다. 응. 아 진짜? 왜냐면 어 진짜 너무 착하신 게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문했어요. 오늘 미나리 사야겠어요. 진짜 착하셔. 여러분들 오늘 주문하신 분들은 미나리랑 숙주랑 콩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이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이 정도 야채 정도는 마트 가셔가지고 구매는 해놓으세요. 그래서 아기 딱 받으시면 100% 이게 양이 한 1kg인데 한 2, 3인분 돼요. 네? 2, 3인분 되니까 우리 전문가가 손질한 우리 덕장이 하루 아기를 받으시면 이거 바로 구매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판매되는 1kg랑은 다른 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는 손질된 아구 살덩어리로만 1kg고 판매되고 있는 거는 뼈, 가시무게 다 포함해가지고 1kg인 거예요. 내장 포함해서 1kg.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걸로만 1kg, 살덩어리만 1kg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덩어리만. 저희 어플에서도 맛있겠다. 난 두 세트 주문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보여. 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네. 두 세트 주문하면 저희가 뭐가 더 가죠? 저희는요 오늘 고기 왕만두랑 찜소스를 하나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받으신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우리 어머니 특집 먹고 아, 뭐 아니, 들어갔는데? 아니, 뭐 있는데? 뭐 있는데? 왜 맛있지? 저희도 이런 말씀드릴 수 없어. 왜냐면 비법의 양념소스이기 때문에 왜? 덕장의 하루에서 가져왔어요. 두 세트 주문하시면 왕만두까지 2만원으로 2만원대로 다 가져갈 수 있는 행운까지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그럼 우리가 조리하는 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여기 살짝 불에 달궈가지고 네 무슨 불에 달궜고 이거 물에 한번 섞어주세요. 아, 물에 한번 섞을게요. 네 설명을 해드리고 아마 종이컵 한 두 컵 정도면 괜찮아요. 종이컵 두 컵에다가 어 대칭은 여기 있어요. 아 이거구나. 그렇죠. 아, 이걸 여러분 이걸 대친 겁니다. 이걸 데쳐가지고 시간상 저희가 요렇게. 7분 정도는 조금 네. 생략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끓는 물에다가 데치면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찜소스 받은 거를 와 여기 안에다가 살살살 넣고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 분말 소스에 이게 진짜 비법이거든요. 어, 어, 어. 이거를 여기다가 오우. 싹 풀어주세요. 벌써부터 냄새가 기가 막히죠? 어. 이거를 약간 팬에 달군 다음에 천천히 와 팔팔팔팔 끓는구나. 팔팔팔 끓어. 야. 자 거기에 아구를 데친 아구를 천천히 부어주시면 돼. 이렇게 계속 그쵸? 떨어지네. 와 그래가지고 촉촉하게 적십니다 여러분들. 불 살짝 끓여가지고 약간 이 정도 끓이면 중간에는 한 중불로 이제 해주셔야 돼요. 중불 살짝만 졸이시면 되거든요. 쫙 졸이면서 어느 정도 아기에 이런 양념이 뱄다 생각이 드시면 아, 우리가 준비할 때 아까 제가 사라고 했던 뭐 콩나물이랑 숙주랑 미나리가 있을 텐데 그거를 넣기만 하시면 끝이에요. 어, 보시죠? 어, 돼지 세 마리 맘께서 아구찜 맵기는 어떤가요?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 정도로 네? 그냥 딱 요리하시면 약간 신라면보다는 조금 덜 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정집에서 먹기에 딱 좋은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매운 걸 원해요 하셨던 분들은 약간 부모님들은 이런 청양고추 송송송 썰어서 드시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뭐 썰어도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따로 드실 때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나눠가지고 건져가지고 그때 같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구를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금 별님께서 아 드디어 결제됐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박수 박수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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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이렇게 해서 아구를 이렇게 넣고 아 진짜 비주얼이 이쁘다. 이뻐 이쁘죠? 아 그림이다. 이렇게 해서 네. 넣기만 떨어진 건 다 내려놓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저녁 식사가 한 끼가 뚝딱 되면 어. 뚝딱이잖아요. 어. 그 우리 엄마들은 요리하기가 간편한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왜 엄마들은 집에 와서도 일이고 밖에서도 일이고 아침에 들어오면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밥 좀 해달라 그러고 와 지금 다들 이놈의 남편은 아주 그냥 우리 아빠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빠도 그렇거든요. 집에 네. 오면 우리 엄마 누워있는데 꼭 밥 해달라고 그러다 꼭 국 없으면 국도 해달라 그러고 그치 그런다니까요 우리 아빠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맨날 짜증나는데 또 아내니까 또 가정이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또 해주더라고요. 궁시형 구성되면서도 그런 모습 보면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 아구찜 하나 해놓으시면 귀찮아도 10분이면 끝나요. 10분이면. 와,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스트로베리 밀크님 아기찜 두 개 주문했어요. 꿀렁꿀렁님 두 세트 구매했어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구매를 해주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맞다.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도 해먹을 수 있겠네 충분히. 저 혼자 산 남자거든요. 저도 집에서 제가 SNS에다 올렸어요. 사람들이 너 아구찜도 할 줄 알아? 나 아구찜 할 줄 알지? 어떡해? 10분이면 끝나. 10분이면 끝나. 아구찜이 되게 간편한 요리가 됐네. 간편한 요리였어. 어느 순간부터 덕장이 하루만 있으면 깨까지 솔솔솔 뿌려가지고 보시면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청양고추까지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하시면 딱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내분들이 딱 했을 때 자기야 먹어 여보야 먹어 했는데 어머 선생님 10분 만에 아구찜 뚝딱? 뚝딱 아구찜이 나왔네. 그니까 이런 아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우리 아내가 피곤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해줄 수도 그치, 있고 그치. 네. 혹시 남편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이런 거 하나 구매해서 같이 한번 요리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 아니 따로 요리 학원에 안 가도 내가 아구찜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봉근형 요리 학원 엄청 다니는 거 알지? 그거 다 내가 봉근형 요리 학원 엄청 다니는 거 알지? 방송이라서 말을 못 하는데 왜 요리 실력이 안 늘까 그 친구는? 아니 대박 지금 500개가 넘었다고. 와! 야, 여러분들. 오늘 결제만 더 잘 됐어 봐. 금방 나갔지. 왜 결제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다 두 세트씩 사고 계시는데. 아니. 이것도 오늘 상품 너무 좋고 오랜만에 또 형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신세계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또 구매. 아니 이건 상품이 좋고 우리 또 재혁이라는 친구가 워낙 맞아, 잘하다 맞아. 보니까 맞아 이렇게까지 줘야 돼요? 네, 받으면 자 보시면 주면 받아줘야 돼. 보이시죠? 그래서 야. 살이 이렇게 탱글탱글 안쪽에 살이 안에 뼈랑 내장이랑 가시는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안에 살로 이렇게 해서 적셔가지고 드시게만 돼. 오, 같이 해가지고 보이시죠? 자, 가은상님께서 미성인 목소리가 매력 있네요. 김정국처럼 노래 잘하시나요? 우리 김정국 뭐 노래 하나 가능할까요? 아구가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우 이러면 안 돼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해요. 아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 사랑스러워. 아 김종국처럼 해달라니까 미성으로. 사랑스러워. 잘하네. 잘한다. 우쭈쭈 해줘야 돼요. 예. 우쭈쭈 해줘야 됩니다. 아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드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에 미나리랑 숙주랑 해가지고 간편하게 드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격이 19,000원일 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게 정확히 저희가 방송이 언제 마무리가 되죠, 피디님? 오늘 11시 15분 했으니까 15분? 지금 5분? 얼마 왔어요? 와, 시간이 벌써? 자, 지금 정확히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은 왜냐면 좀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12시 반 전에, 한 12시 15분 전에 주문하셔야만 당일 출고가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 빨리 먹어보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손질 아기를 100% 국내산 아기를 오늘 받아보셔가지고 드실 수 있다는 거. 아 지금 주문번호 올라오고 난리 났네. 아니 아구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시면은 오늘 코다리찜 간장이랑 고추장 같이 주는 데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두 세트 구매하시면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만두까지 저희가 증정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없어요. 정말 하실 건 없어요. 그냥 받아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트에 가셔가지고 콩나물이랑 숙주랑만 구매하셔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정확히 10분만 요리하시면 제가 봤을 때 한 3만원, 4만원 돈의 아구찜의 양이 뚝딱하고 나오실 거고 맛이 없어요? 환불해드릴게요. 아니 친구들 놀러 온다고 해도 이거 아구찜 먹자고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 야 그거 말고 다른 거 먹자 이렇게 하잖아. 그치. 저도 제 친구 불러가지고 아구찜을 제가 해줬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아구찜 아구를 한번 구하러 갈게 그럼 지금. 다시 한번 더 간다고?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아구를 구하러 가야지 내가. 그러면 저희가 경호 형이 살짝 더 준비하고 있는 동안 잠깐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19,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실 건 없어요. 제 역시 도대체 믿고 먹을 수 있는 아기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믿고 드셔도 됩니다. 왜냐면 덕장의 하루예요. 아구찜 정말 잘 만지고 만드는 브랜드 덕장의 하루에서 제가 가져왔고 냉동 손질 아기입니다. 냉동시키면 되는데 프레시한 상태 그대로 갈 거예요. 신선한 상태 그대로 갈 건데 수산물 전문 가공업체에서 하나하나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가지고 안에 뼈라던가 가시라던가 내장을 손수 다 발라냈, 수작업으로 해서 발라냈기 때문에 드셨을 때 먹기 좋은 사이즈로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저희는 오늘 보여드린 찜 소스까지 찜 양념 소스 다 썼나? 여기 있다 이것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보내드리죠 떡사리 보내드리죠 그리고 오늘 고추냉이 소스까지 같이 보내드리는데 19,000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세트보다는 지금 벌써 막 4세트 구매했어요 5세트 구매했어요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옆에 우리 MD님도 그렇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선전 보고 했거든요 오늘 아주 대박 날 거라고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요 오늘 19,000원 제가 봤을 때 한 2세트 정도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고기 왕만두까지 가니까 자 그러면 우리 경호 형을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형!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아구를 구하려고 여기 바닷가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좋아 좋아 아 이건 목소리도 안 들려요 내가 경호 형 우리 아구 좀 잡아주세요 아구 지금 고객님들이 아구 어때요? 네. 아구 좀 잡아줘요 아구 좀 혹시 제가 생각했을 때 피디님 저형 뭐 입금이 더 되나요? 저형 저렇게까지 하는 형이 아닌데 혹시 뭐 더 주나요? 일단 오! 형 여기에 알겠다! 형 여기에 스트로베리 밀크님이 응. 자기는 낙지도 같이 넣어서 먹게 낙지 좀 잡아달래 낙지 아니 아무도 아니겠네 낙지 좀 잡아주세요. 왜냐면 여기 지금 낙지도 같이 넣어서 먹고 싶어요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낙지다! 알았어, 이리로 넘어오세요. 갈게요. 넘어오세요. 여러분들, 낙지까지 넣으시면 해물찜처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면서 지금 정확히 저희가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네요. 2분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들. 2,800분 지금 이제 12시인데 지금 딱 배고픈 피디님이 네. 피디님이 너무 웃기대요 아니 근데 그런 됐었나? 낙지 잡았다는 낙지 먹고 싶다는 말은 없었는데 제가 지어봤어요 제가 지어봤어요 네. 왜냐면 지금 해물찜 해서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기호에 따라서 충분히 넣을 수 있으니까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역시나 생각도 달라 생각도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조금 저는 어떻게 보면 밥 한 끼를 해결하는데 네. 만 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2분밖에 안 남았다고요? 아이고 19,000원입니다 저 2분 동안 마무리 딱 설명해 드리고 아니 햄버거 두 세트도 19,000원이 넘을걸요? 8,000원 할 걸 한 세트 요즘에? 불고기 버거 더블로 된 것만 먹어도 한 5,600원 세트 두 개만 해도 11,000원이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19,000원. 자, 급하게 먹는 게 패스트 푸드가 아니라 우리가 그치. 아구찜이잖아요. 아구찜. 여기다가 네? 오늘 소주 한 잔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자,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 보실 건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계약하시면 돼요. 저 역시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죠. 덕장의 하루입니다. 네. 진짜 아구찜을 잘 만드는 명가 중의 명가 덕장의 하루에서 아구찜을 오늘 가지고 왔고.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안에 내용물 자체도 순수하게 저희 다 보여드려요. 와. 왜? 자신 있으니까. 이만한 1kg의 양이 한 2-3인분 되거든요. 네. 순수 살로만 1kg입니다. 순수 살로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안에 수산물 전문 가공업체가 안쪽으로 뼈랑 가시랑 내장이랑 다 제거를 해서 네. 보내드리기 때문에 드셨을 때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고 우리 아이가 먹기에도 되게 편하게 덕장의 하루 순수 크기 보시고 순수 살만 해서 네. 1kg인데 오늘 이거랑 찜 소스랑 여기 보시면 떡까지. 떡이랑 해서 네. 또 여기 고추냉이 소스랑 해서 이게 19,000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만 구매하시면 바보야 바보 왜?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는 네. 보고 계시는 와 고기 왕만두도 같이 보내드릴 거고 오늘 뭐 코다리찜도 이렇게 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코다리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따로 구성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네. 코다리도 이제 밑에 링크 들어가시면 같이 나와 있거든요 네. 코다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살짝쿵 장바구니에
옮겨가지고 코다리도 한번. 너무 어제는 그렇죠. 아구찜 먹었으니까 내일은 코다리 먹어야겠네. 뭐 우리 애들이 아구찜 못 먹는다고 하면은 간장 코다리찜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그쵸,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풍성한 한 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는 여러분들의 저녁 한 끼, 점심 한 끼, 여러분들 가정의 한 끼 네. 저희 덕장야로 아구찜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맛이 없으세요? 100% 환불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99% 아니에요. 100% 환불해 드리니까 맛있게 네. 드시고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더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다음에는 더 좋은 상품으로 더 재밌는 방송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덕장의 하루! 덕장의 하루!